장시간 편집으로 잦은 부상이 발생해 고민이 많다며 DM을 보내준 박나들이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AI 기술이 영상 편집에 접목되면서 특히 체감되는 부분은 마스킹, 컷 편집, 자막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의 발전은 정말 눈에 띄게 빠르며 많은 편집자들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있죠. 다만 대부분의 AI 기반 프로그램은 월 단위 구독 방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며 편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플러그인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편집으로 피로가 누적되거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손목, 어깨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들이니까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튜토리얼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편집 보조 플러그인의 이름은 오토컷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윈도우와 맥에서 모두 호환되며 프리미어 프로와 다빈치 리솔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반복 작업을 최소화하고 컷 편집, 자막, 멀티캠, 비롤 추가까지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에 있으며 플러그인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다양한 메뉴가 뜨고 왼쪽 상단에서 사용 원어 설정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한국어로 사용해야겠죠. 현재까지 총 10개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금부터 제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토컷 사일런스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퀀스 전체 인앤아웃 포인트 또는 특정 클립만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시퀀스 전체를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 사용할 오디오 트랙만 남기고 나머지는 체크를 해제한 뒤 AI로 계산해 클릭하면 무음 구간의 소리 수준을 식별해 추천 데시벨 값을 자동으로 설정해 줍니다. 또한 말하는 화자의 성향을 설정해 편집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인터뷰 영상은 대체적으로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어서 저는 차분한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무음 처리 방식과 J컷, L컷 기능 사용 여부 등을 설정한 뒤 삭제 버튼을 누르면 단 몇 초 만에 컷 편집이 완료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때요? 빠르고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자동 컷 편집의 단점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 기능은 대부분 음성이 포함된 모든 클립이 나열되어 여러 번 녹음을 시도한 문장까지 포함을 시키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오토컷은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녹화한 영상이 있다면 오토컷 리핏 기능에 들어가 녹음한 언어를 설정하고 알고리즘을 정확한으로 바꾸면 AI가 반복된 트랙을 자동으로 식별해 편집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오토 프로페니티 기능을 통해 자동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언어를 설정한 후 음속어 또는 삐 처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끝이며 이 기능은 비속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유튜브 환경에서 편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는 유용한 도구니까요. 채널을 운영 중이거나 주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능을 활용해 작업 효율을 높여보세요. 그렇구나. 너는 뭔 X냐? 아는구만 뭘 물어봐. 그래 나 X냐 아니다 이 개X야. 너 저분 보고 개새끼라며. 같은 종 아니야? 넌 달라? 넌 뭐 개X이 새끼냐? 다음으로 살펴볼 팟캐스트 기능은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자동으로 컷 편집해주는 기능입니다. 간단히 오디오 트랙 설정과 화자의 이름을 넣어주고 카메라의 발표자를 타이핑해서 넣어준 뒤 지속시간의 전환 길이를 설정해주기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컷 편집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5분 40초의 영상을 오토컷의 멀티캠 기능을 사용해서 편집을 했는데요. 색보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시간 절약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능이니까요. 아직도 멀티캠을 손수 작업하고 계신다면 이 기능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막을 만들어 볼까요? 자막 작업 역시 동일한 방식의 절차를 거친 뒤 설정 사용자 창에서 스타일 편집을 통해 폰트를 내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을 할 수 있고요. 위치와 크기에서 말 그대로 폰트의 위치를 정하고 크기 조절이 가능하며 커뮤니티 프리셋을 클릭해서 다른 유저들이 만든 프리셋을 선택해 무료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크립트를 클릭해 자막 오타 수정이 가능한데요. 오토컷은 독특하게 자막에 이모지를 추가해 이와 같이 특정 자막을 강조해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마우스 클릭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리스닝할 수도 있어서 오타 수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막 추가를 누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와 같은 자막이 영상에 적용됩니다. 세상에는 눈을 뜸과 동시에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색의 방에서 그 무엇도 보고 겪지 않고 내 스타일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자막 사용도 좋지만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 자막을 강조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니까요.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프리셋으로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오토 비롤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선 AI가 영상을 자동 분류해주고 대사와 유사한 비롤 영상이나 이미지를 자동으로 추천해줍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없다면 프롬프트를 통해 직접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소스들은 로열티 프리라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영상은 주로 외부에서 검색을 하고 다운로드를 한 뒤 옮겨주는 방식으로 편집을 하실 텐데요. 이 기능은 이 모든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모니터 한 대를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쇼츠나 SNS 영상을 주로 편집하시는 분들은 오토 리사이즈 기능을 사용하면 가로 영상을 세로 비율로 한 번의 클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해 6K 촬영본을 세로 사이즈로 줄여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편집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오토 챕터 기능은 콘텐츠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전에는 촬영본을 모두 시청하고 이해한 뒤 시퀀스에 마커를 남겨 표기해 놓으면서 편집을 했다면 이제는 이 기능 하나만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는 편집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이외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거나 14일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받아 직접 사용해보세요. 해외 대형 유튜버들이 다수 사용 중인 만큼 편의성과 효율성은 이미 검증된 플러그인이며 자동컷 편집 플러그인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기존 플러그인에 불만족하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오토컷을 꼭 체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용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세요. 안녕.